농촌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일손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부족한 일손이 드론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데요. 농약을 치는 건 예산일이 됐고, 인공수분을 하거나 벽실을 뿌리는 등 도입 분야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경북 군위군의 한 들녘입니다. 모내기가 한창 이었어야 할 문온을 드론이 오가며 무언가를 뿌리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벽시입니다.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철분 코팅을 한 것입니다. 직파 재배여서 못자리 설치와 육모, 모판 이송, 이 양에 필요한 사람과 기계,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하면은 한 600평에 1시간 반 정도 걸리면은 드론은 3분에서 4분. 시간 차도 많이 나고 인력도 둘이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농촌 일손 부족난이 심해지면서 사람을 대신해 인공 수분까지 하는 등 이른바 농부 드론의 적용 분야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는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요. 저도 이제 처음 귀농해가지고 약정 때 들고 논에 많이 들어가봤는데 진짜 많이 간편해지고 편합니다. 비용 자체도 약값이나 이런 거에서도 많이 줄고요. 전국적으로 농업용 드론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품의 비용 역시 농가에는 부담입니다. 저희들이 도비 자체 사업으로 사업을 개발을 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욱이 덩치가 큰 드론의 경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정비 비용도 부담이어서 농정 당국의 추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